오늘 보여드릴 거는 레슬러들의 그런 실전 근육의 그런 트레이닝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그 고립 운동 같은 거는 물론 하기도 하지만 실전 근육의 그 레슬러들 혹은 격투 선수들이 하는 운동, 사실상 레슬러들이 하는 운동이죠. 그거 보여드릴게요. 하는 게 있는데. 실전 근육은 어떻게 보통 하냐면, 저희는 몸 힘을 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립 운동은 약간 근육 머슬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어떻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저희 아무튼 레슬러들이 많이 하는 훈련이에요. 그냥 아령 굴리기. 일단 아령 굴리기, 뭐 러시안 플레스 막 이런 뭐 용어들이 많이 있긴 한데, 사실상 이게 붙이기 나름이고. 자, 덤벨을 딱 잡고요. 자, 이렇게 딱 잡은 상태에서 올렸다가 귀 옆으로 이렇게 쭉 뻗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저는 이거는 반만 주면 그냥 평생. 365일 해, 나는 이거. 나 이거 중학교 때 25kg로 했어요. 한쪽당 25kg. 지금은 17kg인데, 이런 건 뭐, 물만 주면은 한 반나절은 하고, 반만 주면 365일 하지. 이렇게. 자, 이렇게.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우리 그, 고립 운동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 일상에서 30대들이 일탈하듯이 고립 운동에서 벗어나서 레슬러들이 하는 운동 이렇게 해보면 또 어떨까? 땀나는 거 아니죠? 아니 지금 숨 차는 것도 아니고 잠깐 제가 신음소리를 좀 잘 내요.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왼손으로 들어서 내려놓는데, 왜 내려놓냐?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땡기는 힘과 미는 힘까지 다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고립 운동은 몸을 관절을 고정시켜서 밀었다가 이 관절의 그 기랑근과 주동근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온 치팅을 쓴다고 하죠. 치팅을 써서 요렇게 올려줄 수 있어요. 네, 요거 하나 1번. 자, 두 번째 2번. 자, 아령 돌리기 중에 자 이렇게 어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어깨 위에 딱 올려놓고 이렇게 스쿼트 하는 것 같죠? 에이, 스쿼트는 안 하지. 자, 여기서 아령을 이렇게 뱅글 돌려줍니다. 둘, 셋, 넷. 요거 이제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 지금은 진천 선수촌으로 바뀌었지만, 자, 진천 선수촌에서 이렇게 많이 훈련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돌려주는 거야. 자, 손바닥. 요거의 포인트는 손바닥이 내 몸, 손등이 앞쪽을 보고 있어야 돼. 항상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면만 보고. 네. 그러니까 카메라 응시할 때도 있는데 정면 보고 있으면 그냥 사이드에서 투컷처럼 쓰면 돼요. 네, 조용히 해보세요. 힘들어. 안 힘들다 그랬죠. 아니, 아빠 때려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카메라 돌아가고 있는데. 아빠. 카메라 다가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덤벨 프레스. 제가 한번 해보시죠.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제가 정면만 보고 그 계속 하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게 돼요. 일단 프레스부터. 네. 네, 프레스부터. 그렇지. 제가 얼마나 쉽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어때요? 저 한 거 볼 때 엄청 쉬워 보였죠? 숨도 못 쉬잖아. 이거 봐.